나는 틀어막힌 부리를 가진 해파리. 죽은 자의 가시 끝을 잡고 심해로 향하는 오늘의 유물. 안녕하세요. 오늘 지구를 부탁해 사회를 맡은 작가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쓰레기인 마스크에 관한 짧은 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쓰레기를 만드셨나요? 책을 새로 샀을 때 달려있는 띠지, 또 커피를 만들면 나오는 한 움큼의 커피박, 또 잘못 프린트한 종이, 그리고 여러분이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늘 쓰고 다니고 계실 마스크까지 정말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요. 피할 수 없어서 때로는 귀찮아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들이 거대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가 네 분을 모시고요. 기후위기 또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김기창 소설가님, 이소연 시인님, 그리고 덴마크의 시리 소설가님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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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거수이핑 소설가님께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사정상 이 비대면 회의에는 저희가 참석을 하지 못하셨고요. 따로 녹화된 화면으로 송출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작가분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멀리 오신 분부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거수이핑 작가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读者朋友你们好我是中国作家葛水平。 此时此刻，夕阳西下，阳光万丈，风起处已有几分秋意。我在我的书房，向所有的韩国朋友问候并送上祝福。 다음으로는 현장에 나와 계신 덴마크의 시리 람바 이에무 야콥센 소설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설가님 안녕하세요. Hello. 작가님 본인 소개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감도 전해 듣고 싶습니다. Yes, I am a Danish author. I am born and raised in Copenhagen, the capital of Denmark,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subject.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작가분들과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라는 시집을 쓰신 이소연 시인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소연 시인님은 동인 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2019년 쓰레기 낭독회를 열어서 값어치가 없던 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전복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평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마주해서 사실 오늘 오프닝을 열어봤는데요. 오마주를 허락해 주신 시인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이소연입니다. 오늘 다른 작가님들과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또 영광스럽습니다. 많이 영광스러우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소감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향유골의 한 마리가 거대한 숲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렇게 나무를 다 베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오래된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적어서 베어내고 새로운 묘목을 심는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되게 된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나야 그게 가능한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묘목들을 다시 심으려고 벌목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바닷가에 향유고래 한 마리는 그 엄청난 숲의 역할을 하는데 그 고래가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그런 환경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서 깊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쓰고 싶었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집을 쓴 작가 김기창님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기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류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는 자리에 초대돼서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의견이나 생각들 잘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네 분의 작가분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수이핑 작가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실제로도 유년기를 자연 속에서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에 관심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这本书是我在韩国出版的一个中篇集子《寒山》。我特别喜欢这本书的装帧设计，特别朴素，像中国的乡村民间一样，一目了然。那么这个作品中的“寒”其实是大喊、大声的喊，在中国太行山区春与春的距离。 可能是这个山头到那个山头，看起来很近，但走起来会很远。有些时候声音会传得很快。其实喊呢，是中国乡村民间普通老百姓常常在嘴里边，不时冒出来的一个声音。它不仅是日常生活，有些时候还会是吵架骂人。 它都是喊出来的，因此它是关于一个声音的故事。那么这是它的一个故事，还有第二个故事，我是想写一个中国普通女性，生活在最底层的普通女性，尤其是农村女性的抗争和日常生活的抗争。如果说幸福的生活对一个女性来说是一辈子的幸福， 但人生有很多幸福之外的不幸的降临。那么我的文学作品中就写到这样一位女性，她食语，10年食语，一个人就不会说话了。因此，她也是一个关于声音的故事。那么我想写她，努力和环境相和谐，自然环境相和谐，努力同生存环境相和谐。 但是这些他都不能。人应该和自然的天性保持一致，比如我的出身、我的成长、我的努力的方向是为了我更快乐地生活在这个世界上。但是他不能。我们说爱也不行，那么恨吧。他口含一根柔软的舌头，黯然失语。 不发声，不能够发出自己声音的社会，那么对他来说，恨也不能。这个故事，我希望更多的韩国的读者朋友去阅读文字，去了解文字中人因何而成为食语者。我出生在中国的乡村。 中国的乡村非常美丽，青山绿水，清风明月，人喊马叫，鸡鸣狗跳，构成了中国民间乡村日子的日常。我小说作品的人和事都来自于我故乡的人和事。 只有我自己知道，我文学作品里的每一个人物的名字，都对应着我自己故乡每一个人的名字。我有可能在我的作品中，把我日常生活认识的一个人写得很坏，但现实生活他不是那样子的。我没有一点点坏心眼去伤害他们。 我只是想以我的一种方式去留住他们，把他们的名字留在我的文字中，是我对他们的一种感恩。因为故乡养育了我，故乡给我提供了他很多的日常故事。
如果不是故乡人给我提供的这些故事，我也不可能有现在的声名。我仅仅是一个普通的写作者，写普通的人，普通的日常。这些人，这些日常的事进入我文学作品。我只是想让更多的人了解中国的乡村有多么美好，中国人的性格有多么棱角分明。我把他们的故事写入我自己的文字。当某一天我从乡村走往城市的时候，이번토론에참여하신소감이어떠신지도들어보고싶습니다。我们大家疫情期间不能够彼此互相坐在一起谈论这个人和自然的问题，这是一个小小的遗憾。但是作为人和自然，人与自然之间的生存不和谐的问题，在当下是一个非常大的一个问题。比如说，空气污染、水资源污染，还有我们的粮食食品安全，这些就是对人都构成了一种不和谐因素。在这一点上，我觉得我们虽然不能彼此互相坐在一起讨论这个问题，但是每个人把每个人的视频录上去，让更多的人来了解和知道作家们都在做一些什么事情。它不仅仅是对生活的写作，一个虚构的写作方式在写作，其实更多的作家还是在关注生存问题，也就环境问题。我觉得这是一个好的一个方向和引领。这个人类的作品呢，其实永远充满了欲望，欲望和拥有有一像一对这个孪生姐妹一样。我曾经写过一部关于泥石流的一个报告文学集子，叫《泥沙中的石头》，考察并实地去采访过很多的关于泥石流的科学家，他们的一些考察的阅历和他们自己的一些论文形成和依据。那么实地考察以后，我才发现人类对地球的伤害有多深，有多重。那么这种伤和重，就像我们彼此一样，如果说你是有情感的话，你会能感觉到痛。那么并不能代表说地球它就不知道痛，自然它就不知道痛。其实每一块石头、每一粒土尘、每一粒沙子，它都有疼痛的。只是我们没有认真的去对待和去了解他们，就是我们要为我们自己的子孙后代去想一想，我们在我们的前辈和我们的后代来说，我们是承上启下的。那么我们怎么做这样一个承上启下的一个智者，这是需要我们去思考的，这是每个人面对的。这个面对必须我们冷静的、清醒的去面对，而不是说我们很多的日常生活只是说在嘴上。所以说，讨论这个话题，我特别特别赞同，因为人类的很多很多的灾难已经给人很多很多的人类很多的警示，但人还是在执迷不悟，一味的为眼前的利益而狂欢而狂欢。其实，人需要永远背负着我们沉重的环境义务。오늘 만드신 쓰레기 발표해 주시겠어요? 比如说，我今天收到了五个快递，那么五个快递全部是塑料包装。日常生活中，我可以去排斥一些塑料的东西，比如说买菜。去买什么东西的时候，我的布兜我会是一个竹编的，会是一个布袋子，但是我没有办法不面对快递寄来的是它的塑料袋的包装。
其实塑料是当下社会最大的，也就是第一的一个隐形杀手，就是它对人类的危害在逐步逐步的在普及化。前一段时间我去青海的时候，看到狐狸吃了塑料以后死掉，海洋里边的鱼类吃了塑料以后死掉。我们每天面对塑料，还有我们因为新冠肺炎疫情，就是我们戴的口罩。那么我们每天产生的这个口罩会有很多很多，它怎么样去分解它？而对我来说，我是会把这些口罩用剪刀把它剪碎，或者再用火把它给烧掉。其实这样子也未必是安全的，我也会产生一些。在销毁它的时候，产生一些垃圾出来。那么，我们每个人每天在做的这些事情的时候，面对，比如说面对塑料袋的时候，我们有没有一种负罪感？人只有有一种负罪感的时候，他才会对你所做的行为和事情产生下一次时候你会要改正它，就是说纠正自己的行为。那么你内心深处就没有一种负罪感的时候，你面对这一次和下一次就 N 次之后，我们依然是我们非常自私和自信的自己。那么这就是我今天，我觉着我面对我的快递的5个塑料袋子，我没有办法去解决它，这是一件愚蠢的事情，也是我今天。或者说明天、后天、大后天，只要我收到快递的时候，我都会面对的这样一个没有办法抉择的事情。所以说我希望就是说，这个世界上有权利和说话能可以在这个社会行政推动的人取缔塑料袋。塑料袋是人类的第一大杀手，必须的。而且对我来说，我无能为力，我只能是面对我自己要做的，尽量少用塑料袋，尽量不让塑料袋进入我的家庭日常生活。但是，我防不胜防。在这一点上，知识分子首先要做到的是。文化自觉，做到自觉立心。我们每一个写作者拒绝塑料袋，拒绝自己在买什么东西的时候，把塑料袋带回我们自己的家。이번에는 시리 작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바다에 대한 산문시와 같은 소설을 쓰셨어요. 두 바다 자매의 이야기를 다루셨는데요. 이 소설 속에서 바다 자매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Yes, I wanted to try to write again from a non-human perspective, and I wanted to try to write from the perspective of something truly massive and old. So something like the North Atlantic. That's been here for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And it's so large, in my book, of course, it's a she. She's so large that when she is stretched out, she's in summer and winter at the same time. She's in night and day at the same time. And she's so large that the only thing that she has an eye for is the planets. That's all she sees. So I wanted to try to create a perspective that put humans, in a way, in their place. That made us as small as we are in terms of the global system that we are destroying. And I wanted to try to sort of capture the absurdity because we are so small and we are such a little part of such an extremely complicated system, but we are capable of doing so much damage. But I think when we realize that, we also realize that we are capable of doing. As much good, if that's what we choose to do. 네, 형제가 아닌 자매로 설정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Yes, there is. To me,
the sea has always been female. When I, the book has been translated into Italian, and I was very surprised to find that in Italian, the sea is male, grammatically. In Danish, it's neutral. So to me, I've always thought, of course, the sea is female because it is what births us. It is what has given birth to all life. And it's also, it's always more than one thing. It's always destruction, but it's also life-giving. It's a way to escape, but it's also a grave. It's always one thing and the other. So like sisters. 그럼 저희가 오늘 한 분씩 오늘 만든 쓰레기를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만든 쓰레기 어떤 게 있으실까요? Well, my example is this very sad and used. I don't, it's white, so it's maybe a little bit hard to see, but it's an envelope. There was a book inside that I need for my work. And I chose it because I thought about how it's impossible not to produce trash. Even you can make your personal choices. You can, to be honest, if you can afford it, if you have the money for it, then you can try to decide to consume less. It's a luxury, but if you have the money for it, you can say, I don't want to consume, I don't want to produce trash. But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re always connected. And because you're always connected, you're always going to produce trash. And the reason I chose it was because it made me think that if we are to change something, we can't do it as individuals, we can't do it alone. We have to connect like we're doing now, and we have to form alliances to change the bigger systems, because before that happens, we're just going to keep producing. 네,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쓰레기라는 게 실감이 나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기창 작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돔시티 3부작을 보면 한 편의 SF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는 미래의 모습이 마냥 다른 나라, 다른 세상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섬뜩해지는 지점이었는데요. 지금도 심각한 계급의 문제가 그때는 또 더 심각해지리라는 생각이 또 읽으면서 들기도 했습니다. 작가님께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그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씩 그 메인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후위기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겼을 때 이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어떤 한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단위에서 위기가 생길 것이고 그게 그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뭐 시간적 배경이든 공간적 배경이든 그리고 등장인물도 좀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 기후위기가 전 세계의 문제이고 그거를 전 세계가 함께 헤쳐나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사실 불평등 문제하고는 뗄 수 없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에어컨 불평등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더워서 에어컨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거나 그리고 전기세를 낼 돈이 부족해서 에어컨을 사용을 못하지만 에어컨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기후는 더 나빠지고 그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열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주 일상에서 사소한 부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두고 보면 그 기후위기를 심화시킨 사람들은 뭐 국가들은 부자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데는 뭐 북극이거나 아니면 저기 적도 지방의 가난한 나라들이 해수면 상승 이런 걸로 또 피해를 보니까 기후위기하고 불평등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소설에서 좀 잘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서서 시리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작가님도 오늘 가져오신 쓰레기 발표해 주시겠어요? 저는 칫솔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플라스틱 칫솔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대나무 칫솔을 사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쓰고 나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 주기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플라스틱 칫솔을 좀 더 오래 써요. 대나무 칫솔은 이게 곰팡이도 끼고 그 약하고 그래서 또 빨리 이게 소모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나무 칫솔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 주기, 소모 주기를 생각을 하면 또 쓰레기를 좀 더 늘리는 마음이 들어서 아 그때 느꼈던 거는 결국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 자체가 지구에 긍정적인 방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저희가 그 살아가면서 진짜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지구에게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끼치니까 이걸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약간 민폐만 끼치는 종족, 인류라는 종족이 지구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의미로 이 칫솔, 대나무 칫솔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게 또 칫솔 모으는 또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저도 대나무 칫솔로 바꿨다가 똑같은 문제에 직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란 고민을 저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계신 분들은 다들 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소연 작가님 차례입니다. 이소연 시인님 철 시리즈 저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고향이 포항이시라고요. 아, 네. 바닷가가 있는 도시 포항에서 네. 제가 나고 자랐는데요. 또 제철의 도시잖아요. 네. 네. 제가 그 철 시리즈를 쓰게 된 건 사실 포항의 이야기를 담은 거긴 하지만 쓰게 된 계기는 그 필리핀이나 그 오키나와 그리고 하와이 등지를 여행하면서 그 군사 기지를 돌았어요. 취재차.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섬이라는 관광지 아래에 잠겨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 군사 무기와 해양 쓰레기들이 어떤 폭력의 잔해물로서 남아 있는데 굉장히 평화롭고 한가하고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그 아래 그런 폭력성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는 생각이 조금 섬뜩하게 다가왔는데 제가 포항에서 자랄 때 제철소가 항상 바닷가에 가면 해변이 있고 하늘이 있고 수평선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오른쪽에 그 제철소가 있었어요. 철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항상 철조망 같은 것이 있어서 해병대가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 만들어낸 어떤 풍경들이 하나 뭔가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왜 이렇게 바닷가에 저런 이상한 공장 같은 게 있지? 안 어울린다. 네, 안 어울린다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한 초등학교 정도 됐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풍경이 안 이상한 거예요. 아...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폭력 같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도 처음에 한 번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계속 노출이 되면 그것에 이제 잠식당해서 그것이 이상한지 모를 때가 오잖아요. 그렇게 둔감해지게 만드는 것이 폭력의 또 특성인데 사실 쓰레기 문제도 이런 폭력의 문제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가 떠밀려 왔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상함을 못 느끼고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을 일깨워주는 어떤 행위와 말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거대한 그 해양이 가진 쓰레기의 양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시회 때 바다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이 전시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 한 번에 모아놨더니 너무 끔찍하게 다가왔던 그 충격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를 쓰게 된 겁니다. 네. 그 쓰신 시 중에 이제 수족관의 폭력성에 관련된 시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한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아쿠아리움에 가서 물고기들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잘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다가 그 어떤 방송에서 최재천 교수님이 하시는 인터뷰를 들었는데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족관에 흰고래나 돌고래가 있다면 절대로 수족관에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찾아봤더니 그 돌고래들이 보내는 주파수가 바다에서는 멀리까지 가서 아무런 소음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작은 주파수들도 고래는 다 듣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계속 벽에 부딪혀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랑 가냐 하면은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풍경을 보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아이는 이게 갇혀있다는 걸 모르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뭉클하게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걸 알려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망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족관 아쿠아리움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곳인데요. 그렇죠? 오늘 준비해 주신 쓰레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쓰레기 만드는 건 참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했는데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쓰레기더라. 이 쿠폰, 커피 쿠폰인데 이 커피 쿠폰 가게에서 이제 전자기기로 바꾸셔가지고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되었거든요.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항상 글을 쓰고 할 때 이 커피 쿠폰이 주는 위안이 있었는데 한 잔만 더 마시면 한 시간을 더 커피를 마시면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예쁘고 쓰레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혹시 이걸 다 채우면 커피 한 잔을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는데 졸지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네. 저는 저 커피 쿠폰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명함이에요, 사실. 명함 되게 많이 받잖아요, 주고 받잖아요. 집에 명함을 이렇게 챙겨놓는 곳이 있는데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버리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볼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또 이게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보니까 또 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에도 또 한 주먹의 커피박이 나왔겠죠. 2019년 기준으로요 커피박이 연간 15만 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숫자의 커피박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커피박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박은 탄소 함량이 높고 발열량이 높아서 재생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좀 하루빨리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작가님들께 질문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식물을 보호해야 하는 건 알지만 때로는 치타가 사슴을 잡아먹듯 고등동물인 인간이 가축을 잡아먹고 살림을 파괴하는 것도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잡식성 동물인데 육식이 나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인류에 의한 멸종이 아닌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질문인데요. 육식이 꼭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이 늘어나고 또 육식을 줄이자라는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저도 좀 의식적으로 살면서 육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작가님들께 인류의 육식 생활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historically, globally, the state of destruction that we are in is pretty new. And it's very closely related to industrialism and capitalism. Before that part of human history, we lived much closer to nature and we lived in a much bigger balance. It's not to say that it was perfect or that there was no problems, but it was much more balanced. And if we were still able to have that balance, for me personally, I wouldn't have a problem with people eating meat. Because it's not, I don't have a moral problem with the consumption of meat. It's true, it's part of nature that species consume species. It's not morally wrong for a lion to consume a deer. And it's not morally wrong in principle for a human to consume a cow. It becomes wrong when one human's dinner comes at the cost of a lot of other human lives and a lot of other species' lives. That's when it becomes a moral problem and a practical problem. We have to look at the way the world, the way it is, and not the way it would be comfortable for us if it was. And the way the world is, eating meat causes growing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it causes growing environmental concerns.
And for that reason, if we can afford, again, it is a question of class globally. Some of us can afford to say no to meat. Some people do not have the economy and the level of choice to say no. But I do think that for those of us who can afford it, we should. 이소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리 작가님이랑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에게는 오히려 육식을 해야 한다는 강요가 하나의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더 많은 죄책감을 묻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상황, 모든 개개인들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 환경을 위한 최선을 해나가는 것이 맞고, 사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사육 문화 이런 것들만 잘 한다면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고라니란이라는 책을 농부 친구랑 함께 쓴 에세이집이 곧 나올 텐데, 그 친구가 농경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태도와 생활 속에서도 육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키운 닭을 필요한 만큼 같이 이제 동네에서 먹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옥자? 옥자에서도 그렇게 돼지 옥자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애완용으로 키우지만 사실 평상에 앉아서 그 닭고기를 뜯어먹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말 적절한 소비 안에서 육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도시화된 상황 속에서 그 폭력적으로 사육되는 그런 대량 사육 방식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본 건데 지구에 사는 포유류의 대부분이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작가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논리를 그대로 그 인간한테도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다른, 만약에 자연의 일부라면 누려야 할 될 몫 이상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가 순리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로서 누려야 할 몫이 한 10 정도라면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 하에서, 이 근데 어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 하에서 인간의 몫은 그 10보다 한 뭐 곱하기 뭐 10배씩, 뭐 20배씩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연의 섭리를 지금 어기고 있는 게 저희들인 거고, 그로 인해서 기후위기든 환경문제든 생기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그러한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어떤 뭐 인간이 누려야 될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행동도 좀 특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방금 시인님도 말씀하셨듯이 배,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뭐 사슴이 지나가든 뭐가 지나가든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인간 역시도 그런 어떤 뭔가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자연의 어떤 파괴가 눈에 뻔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떤 건지가 좀 눈에 들어오면, 알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자제하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행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좀 더 많이 고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적자 생존에 관한 부분도 작가님 짚어주셨는데요. 거수이핑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这是一个关于食素和食肉的一个话题。 在中国呢，食素它是食肉也好，它都有一个文化，在里边支撑着。我们说吃什么都是在吃文化，在中国它就是这样吃文化。那么素食者呢，在中国有很大很大的一部分人。比如说我们在1000多年前就北魏的时候，有一部作品叫《奇民要术》，其中就介绍到这个素食，带有其中有一章专门介绍素食，就在里面有对素食的研究，有11种吃法。
那么所以说，中国的实树呢是源远流长，就是有很长的历史。那么现在呢，每个城市里边有很多的素食店，但是我倒觉得现在的很多的食宿在里有一个假在里面。为什么说有个假在里面呢？就是很多时候我们食宿，比如说中国是有农业情怀的，一代一代又一代人，我们不出三代，我们的脐带都连着乡下。那么伴随着植物的成长和泥土非常走得近嘛，就是说我们都有泥性的。那么，同时也有植物的花草性格，我们对植物是充满了一种灵魂上的共识。那么，中国人吃素，这是一种发自内在的一种喜欢和喜爱。但是，当很多的一部分人进入到这个食素领域的时候，它就形成了一个假。为什么说是假呢？就说比如说，我们去食素店去吃素餐，结果它上在桌面上的，我们看上去全部是一桌。肉菜就是荤的，为什么说呢？比如说它红烧肉，有黄焖鸡，还有这个梅菜扣肉等等等等，有鸡鸭鱼肉等等等等，诸如此类的，它都是以素食材做成荤样子，就是它有一个假。这一点呢，就是它有仪式感了。我不太喜欢这个中国文化的里边的这种仪式感，我觉得吃。我们吃素就是吃植物，吃植物的草香，吃植物的清香，吃植物带给我们的那种喜悦的心情和我们对动物，就是说食肉所要残杀的动物的一种尊重，我比较欣赏这个。所以说，在这个食肉和食素上边，我觉得主要是有一个克制。比如说，我们吃肉的时候，我们可不可以就是说仅够我们吃就可以了？我们吃素的时候，素如果说我们普天之下都吃素的话，草也会吃完的呀，是吧？所以说吃素也好，吃肉也好，我觉得它有一个，适合于你自己生存的需求。如果有的人生病了，他需要一些蛋白质，就需要肉食来补充，你一味的吃素，那也是不可能的。因为前面我们也讲到了环保的问题，环保它也是一个生物链嘛，吃素也好，吃肉也好，我觉得我们要克制一下，人类还是内心多一些疼痛，多尊重一些自然中和我们一样有灵性的物种吧。그리고 이런 질문도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코로나가 바이러스인 것처럼 지구에서는 사람이 바이러스인 게 아닐까요? 요즘 인류애가 파사삭이라 그런지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공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이유가 정말 전적으로 동식물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또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결과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작가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인간이 사람이 지구에 있어서 바이러스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리 작가님께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I understand the thought and I understand the feeling, but I think it's very, very dangerous. I think it's very dangerous to be ashamed of humankind because it makes us passive. It makes us think, oh, it would be better for everybody else if we just died. But that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actually do. That's not how we work. We want to survive. We want to thrive. We want to form relationships. We want to live. Saying we are a virus, we should be cleansed, the world should be healed of us, is not a solution. And because it's not a solution, I think it's a very dangerous thought. And I also think that we can coexist. I think we have to have that belief. It's very difficult and it requires a lot of courage because it requires for us to imagine something that none of us, you in the studio and us who are listening, none of us have ever seen it. It doesn't exist. It requires for us to have faith in something, the ability to create something
that doesn't exist, and that is terrifying. It requires courage, but we have to try. That's what I think. 네, 그러면 이어서 거수이핑 작가님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这一点我比较认为人它就是一个最大的一个病毒。 它其实不能像其他动植物一样，它有共存。人它其实就是一个寄生物，寄生在地球，所以说人是一个制造麻烦的。很多的时候，只要有人类的地方，这个地方必然成为一个垃圾场。因为人他的破坏性是非常极端的，人的欲望不是任何动植物它可以取缔的，因为人他是具有高智商。 他想要什么不想要什么，他可以去分别。所以说这一点上，人类是非常可怕的。所以说，人到最后的时候，必然被人自己本身自觉焚没而灭绝。人如果意识不到这一点的话，人类最后的结局是非常悲凉。 그럼 이번에는 김기창 작가님 먼저 좀 의견 들어볼까요? 그 아까 했던 질문에 좀 이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아닌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 어떤 숭고한 존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북극에 살아가는 곰을 우리만큼 생각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나라, 어떤 다른 민족의 아픔에 공감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고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어떤 특별한 행위, 순간 행위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소연 시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자님이 인간이 바이러스다 할 때 자신이 인간임을 잠깐 잊고 인간을 너무 쉽게 타자화 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자기가 속해 있고 자기가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표현을 쉽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잘못들이 그런 타자화에서 비롯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더 골몰을 했겠다. 아무리 찾아서 해도 잘 안 되고 엎어지고 발이 푹푹 빠지니까 눈밭에 북극곰처럼. 그러니까 너무 좌절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가능성? 희망? 이런 말들이 되게 너무 붕떠 있는 말이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되게 팽배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종이 가능성이 없는 일에 절대 자기 자신을 걸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해야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한몫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약간 자부심 같은 거라도 느끼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저희가 방금 들은 두 질문이 양쪽 극단에 있는 질문이잖아요. 인간은 다 막 바이러스고 인간은 너무 못됐고 너무 슬프고 근데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자연의 순리 아닌가? 인간의 입장 아닌가? 약간 이쪽 양쪽 극단에 있는 두 질문을 저희가 다뤄본 것 같은데 작가분들이 말씀해 주신 인간을 조금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양극단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좀 개인과 국가가 함께 뭘 하면 좋을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리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 do.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strive towards changing the global economic system and the global economic inequality. Because that is what is fueling this disaster. It's a very short answer, but I really think that that is the core of it. And I think that that's something that we as individuals can connect to try to form larger groups, to form a larger front and do together. And we have to affect our governments. We have to try, if we can vote, we will vote. If we can do activism, we will do activism.
if we can change things by example in our daily lives, we have to do that. But the goal must be to make an economic system that doesn't value money over substance, that doesn't value money over life. 네, 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김기창 작가님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나눠 생각을 해보면 개인이 좀 할 수 있는 일하고 또 집단적으로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 좀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그 최근에 나온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에 서문을 쓰신 그 정용준 작가님 께서 쓰신 표현이 있는데 그게 지구는 도서관 안에서 빌린 책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이게 이제 도서관에 빌린 책처럼 지구를 좀 아껴서 쓰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쓸 수 있게끔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근에 뭐 이제 대선 기간이 다가오기도 하고 뭐 세계 각국 정부도 그 기후 위기 문제를 어떤 정치의 핵심 과제로 올려두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해야 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후 위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대안을 조금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그 시민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그런 기후 문제를 정치의 핵심 테이블 과제로 올려달라는 것. 그런 요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소연 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그 울산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게 돼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물병을 플라스틱 물병이 아니라 종이팩에 담긴 물병을 주시는 거예요. 오. 근데 그것이 이제 협동조합에서 만든 거였어요. 파는 물값보다 이 종이팩을 쓰면 훨씬 더 단가가 올라간대요. 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되게 큰 기업에서 이걸 알아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생협 같은 데서 자기들이 하면 따라하는 대기업이 꼭 나타난대요. 아. 그때 너무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렇게 작게나마 민간에서 움직이고 의식이 있는 그룹에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거나 할 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광범위한 법안을 조금 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일회용 사용품을 줄일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실 실행되고 있어요. 우리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페스티벌 같은 데서도 다회용 용기를 대여해주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대적으로 커다란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기업에서 하거든요. 이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도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 이런 식의 아름다운 움직임들을 조금 되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좀 큰 기업들이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거수이핑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 都在经历从农耕文明向工业文明的巨大转变，但在这两种文明之间的联系，却是很大程度上被人类所忽视淡忘。我们要站在明天的角度看今天，我们要想想能为后代留些什么，做些什么。 在环境污染上，国家应该出重拳以法律制裁。那么企业呢，更应该尊卫一下自己所获得的财富有没有良心的谴责。当然，在财富面前和利益面前，良心是不值钱的，这也需要国家来执法者来对他的一个监督。那么个人呢，就作为我们大众的个体来说。 我们更应该清醒到，我们活着在灾难面前，可能最受伤害的就是普通人。普通人首先更应该觉醒。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작가님 네 분 모시고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신 중국의 거수이핑 작가님 그리고 먼 곳에서 함께해 주신 시리 작가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리를 빛내주신 김기창 작가님, 이소영 시인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분께 좀 오늘의 소감을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시리 작가님께 먼저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I thought it was a very, very lovely conversation and an interesting conversation. And may I just also say, it was such a pleasure to read your work. I feel very privileged that I got to do that in translation. 거스위핑 작가님의 소감도 한 말씀 성해 듣겠습니다. 感谢韩国首尔举办的这一次世界文学论坛。我作为中国作家有幸参加这样一次活动，对我来说是非常欣慰和开心的一件事情。 在当下疫情弥漫全球、人类生存状态堪忧的社会生活中，作家能够聚在一起，并没有更多的去谈论文学，仅仅是在谈论人环境和生存，这也是给未来的写作提供了一个非常明朗的指向。在此，我祝福韩国，祝福文学。 김기천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자리도 많이 생기고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이렇게 좀 이어져 나가서 기후위기가 그 인류가 또 하나의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돌파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소연 시인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평상시에 겸 동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명랑한 편이에요. 쓸데기 없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명랑한 편인데 오늘 조금 지식인답게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얌전하게 말을 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되게 보고 싶었던 작가님들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되게 소설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또 복숭아도 인상 깊고 김겨울 작가님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명랑하게 했던 것처럼 그 명랑함이 이 지구 기후 위기 환경 오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일들을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매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검사 마스크는 7,600만 개, 보호용 고글은 160만 개, 그리고 의료용 마스크는 8,900만 개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가 완전히 분해되는데 무려 45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썼던 이 수많은 마스크가 어떤 심해의 유물로 발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인간이 살아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구를 부탁드립니다. 또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겨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리 작가님 하나 선택 부탁드립니다. It will be the one to the far right. Yeah, that 네, one. 이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도 어떻게 순서 정하셨나요? 네. 먼저? 네. 복숭아 색깔. 아. 파란색. 그러면 거스핑 작가님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되겠네요. 아, 시리 작가님 거 알려드려야죠. 시리 작가님 뽑으신 단어는 타자기 볼펜 등산입니다. 어떤 거 뽑으셨어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공장 동물원. 좀 마음에 드세요, 단어? 마음에 안 드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어떤 거 뽑으셨어요? 저는 오늘 철 숲이네요. 철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아깝네요. 거스위핑 작가님은 제가 대신 오픈하겠습니다. 아픔, 사랑니, 거북이 이렇게 뽑으셨네요. 이거는 거스위핑 작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언, 벨루가, 충전기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 문장인 거죠? 네. 두 문장이면 힘들어서 못 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나한테 의견 물어봤어. 괜찮아요. 괜찮나요? 내게 제일 이상해. 네, 그러면 시리 작가님 거 먼저 들어볼까요? I went mountain hiking above my grandfather's village. From up there, the houses down by the shore looked like buttons on a typewriter, apart but close. When the water rises, the village will sleep under the stroke of a pen. Oh. Thank you. 그러면 이소연 시인님 들어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아이오와 동물원에 가도 나는 공장, 쓰레기 만드는 공장, 기계가 멈추지 않는 공장. 저 반성 좀 할게요. 아니, 한 줄씩 쓰는 거라고 하더니 두 분 다 길게 쓰셨어요. 하지만 저는 네.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김기창 작가님. 네, 저는 내일의 숲이 오늘의 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되게 네. 함축적인 문장. 네. 네, 저는 유언 벨루가 충전기 이렇게여서요. 저는 다른 문장에 좀 붙을 수 있는 억구로 썼는데요. 벨루가의 유언이 벽에 부딪히는 동안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문장에 좀 멋있게 붙기를 바라고요. 거스위핑 작가님의 문장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어떤 문장 쓰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有一则寓言故事是龟兔赛跑，说一只兔子跑得很快，一只乌龟跑得很慢。 一块一慢，两个人要在一起去赛跑。兔子从心里是看不起乌龟的。比赛开始之后呢，兔子想：“我去睡一觉吧。”睡觉醒来也能赶得上乌龟。结果呢，蹦在草丛中很舒坦的睡去了。一觉醒来，发现乌龟胜利了。这个故事从另一重意思上也是说。 人类社会的生活有些时候慢就是快。我用这个故事来造一下这个句子：直此痛苦和乌龟。兔子痛苦地接受了乌龟的挑战，结果兔子因为自此痛挥顺过去，醒来时发现乌龟胜利了。